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방대 전기시설의 구조물리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3회차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 진행할 텐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뭐, 기출했던 유형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 이론 위주로 공부했던 분은 아주 이제 16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죠. 자, 61번입니다. 네, 자주 나오는 거죠.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따라 교류 입력 측과 외함 간의 전원 저항은 직류 500V 전원 저항기 측정한 값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5냐 20이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걸까요? 자, 20MΩ 이상이 되죠. 자, 500옴 같은 경우는 전원된 충전부와 외암관. 그렇죠? 충전부와 외암관만 오고 나머지는 자, 20MΩ이다. 그러니까 선로관이라든가 입력 측과 외암관 요건 20MΩ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속보기는 요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거. 그래서 자, 10조에 전원 저항 기준에 보면은 이제 충전부와 외암관은 오고 나머지 입력 측과 외암하고 선로관의 전원 저항은 20MΩ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만 확하게 구분하시면, 왜냐면 전원장에 관련돼서 나왔던 거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이제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여러분들이. 자, 62번. 무선통신 보조설비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서 금속재 지지공구를 사용하여 무선통신 보조설비 누설 동축 케이블을 벽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몇 메타마다 지지해야 되나요? 몇 메타마다? 바로 4m마다 지지해야 되겠죠. 4m마다.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는 이제 지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4m가 됩니다. 자, 비교 쉬운 문제죠. 자주 나오는 거고요. 자, 63번 볼게요. 비상 경보 설비 및 단독 경명 감지기 화재기에 따라서 비상벨 설비 음향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 중심부터 몇 m 떨어져가지고 1m 떠져서 자, 얼마 나와야 된다? 자, 얼마 나와야 됩니까? 자, 바로 90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벨이 있다 그러면, 자, 벨 중심부터, 자, 이만큼 1m 떨어졌을 때, 여기 이제 뭐 갖다가 측정해요? 음량계로 측정을 하잖아요. 음량계로. 자, 이 측정된 이제 데시벨이 이제 90dB 이상일 때가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잊지 마시면 안 된다고요. 자, 몇 데시벨이냐? 1m 떤 유체도 얼마냐? 그러면 이제 90이다. 이런 얘기. 자, 64번 볼게요. 자동화재 탐설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서 외계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인 차고 주차장 창고. 자, 이 문구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요. 차고 주차장 창고입니다. 외계면은 각 부분부터 몇 메터 면의 범위에 있는 부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 번 나온 부분.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에 5m 미만이 빠지잖아요. 5m 미만 빠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만 이제 경계 구역에 산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0m. 여기가 뭐 30m다. 이랬을 때 경계구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0m에다가, 자, 여기서 이제 40에서, 자, 5를 빼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5m가 되는 거죠? 35m.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경계구역을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예시니까 뭐 실제 뭐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이제 숫자를 갖다 쓰다 보니까 되는데, 그냥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개 중에 또 이런 걸 또 엄청 따지신 분이 있어요. 이 치수가 좀 안 맞다고. 예, 그거는 이제 그 알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답은 이제 3번이죠. 5m.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연상을 해서 이제 기억을 하면, 자, 연상을 기억을 하면 도저히 이제 잘 생각 안 나면 차 고, 그 다음에 주차장 창 고, 그죠? 자, 고죠, 고.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5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5. 자, 그렇잖아요. 5. 그럼 차 5, 창 5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5를 갖다 기억하지 않을까.
조금 이제 말은 안 됩니다만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이 또 갑자기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런 이제 문구에서 뭐를 갖다가 보고서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만 생각이 나면 이제 바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죠. 참고로 이제 경계구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보면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마라, 두 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마라, 단 두 개 층을 합쳐서 500 이하일 때는 하나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면적은 600에 한 변이 50m 이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기가 50의 범위에서 10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지하구 같은 경우는 700m다. 그래서 심지어 지하구는 이제 경계구역의 수를 갖다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 이 경계구역 수는 네, 지하구의 길이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 700m 나눠주면 그죠?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소수점 이하는 이하. 자, 뭐 한다? 절상한다. 절상은 이제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예, 끌어올려라. 그래서 만약에 요거 계산했더니 1.4가 나왔다. 그럼 몇 개? 두 개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외계면의 상시 개방된 부분 차고 주장 창고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5m 미만은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예.